안녕하세요. 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. 버금 벨칸토 성악 아카데미 그 네이버 밴드에서 지금 1년 넘게 매달 저희가 미션 곡을 한 가곡, 이탈리아 가곡이나 독일 가곡 같은 곡들을 한두곡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고 또 함께 공부하면서 회원들, 아마추어 회원들이 같이 자기가 직접 노래해서 올린 거 피드백도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런 이벤트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, 새해 첫날, 첫 미션곡을 제가 두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, 그 중에 첫 번째 이탈리아 가곡으로 제가 선정한 거는 알레산드로 스카를라띠의 센토 넬 코레라는 곡입니다. 전공자들은 대학을 가면 거의 뭐 누구든지 불러보는 입문곡 같은, 이탈리아 가곡이었던 입문곡 같은 그런 유명한 곡이죠. 혹시 이 악보 아세요?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저작권의 문제가 되나?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탈리아 가곡집입니다. 이탈리아 가곡 상하로 나눠져 있는 가곡집인데, 제목이 아리에 안티케라고 돼 있어요. 그죠? 아리에 안티케. 이게 이제 그, 엔틱이라는 뜻이에요. 엔틱. 오래된 아리아들. 그런 뜻인데, 그 옛날 가곡들, 지금 가곡이라고 분류가 돼 있지만, 사실은 이런 곡들이 오페라에 나왔던 중간에 나오는 아리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. 물론 뭐 그냥 그 곡만 가곡으로 만든 곡들도 많이 있지만, 옛날 이 알레산드로 스카를라띠 1600년대 이때 이 스카를라띠가 쓴 오페라만 해도 거의 제가 보니까 한 100편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다작을 만들어냈던 오페라 작곡가였는데,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아주 지금처럼 어려운 난이도의 그런 오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헨델의 리날도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뭐 너무 유명한 라샤큐 비앙가도 마찬가지고,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오페라 아리아처럼 아주 어렵진 않고, 난이도는 가곡처럼 좀 평범하게 부를 수 있지만, 실제 내용은 그 극중에 이제 흐름 가운데 있는 뭐 그런 아리아들이라는 거, 요런 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놓으시면 좋겠고, 지금 이 센토넬골에도 따로 특별히 뭐 어떤 정보가 있는 건 아닌데, 아리에따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. 아리에따. 아리에따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게, 아리아보다 좀더 작은, 뭐뭐, 에따라는 표현을 쓰면 이탈리아어로 작은 느낌이에요. 곡은 뭐 여러분들이 내용이나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찾아보시면서 할수 있고요. 악보에 나온 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공부 방법입니다. 근데 제가 학생들 가르쳐보고 늘 이제 음악적인 어떤 티칭을 그할 때마다 제일 강조하게 되는 거, 그러니까 많이들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악보를 분석을 할때 제일 쉽게 할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,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. 제일 중요한 건그 우리 이음줄이라고 그러죠. 한국말로 우리 음악 시간에 배웠죠. 이음줄. 같은 음정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붙임줄이라고 그랬고, 그 다음에 음정이 다를 때는 이음줄이라고 이렇게 슬러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. 그 슬러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굉장히 레가토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,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쳐요. 특히 짧은 음표, 8분 음표들이 이렇게 그뭐 연결돼 있을 때 슬러가 돼 있으면 대부분 히읗 발음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걸 그냥 음정을 하나씩 찍는 듯한 그런 식으로 노래하는 분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요 중간쯤에 보면 겔라미아 파체 뚜루 반도바라는 부분에 슬러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,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부르냐면 주로 바한도호바 이렇게 불러요. 히읗 발음을 해서 바한도호바.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습관입니다. 반드시 레가토를 해주셔야 돼요. 반도바라고 돼 있죠. 이런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겔라미아 파체 뚜루 반도바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. 최헤르 또호도 로레 이런 거. 최헤르 또호도가 아니야. 최헤르 또호도 최헤르 또호도 로레. 그다음에 이 돌로레라는 단어가 있는데, 돌로레가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. 근데 여기 보면 D-O-L-O-R-E라고 돼 있어요. 이제 영어 스펠링으로 제가 표기라면 D-O-L-O-R-E. L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냐면, 사실은 도, 따로, 그 다음에 도, 로, 레. 이 끝에 R-E는, R은 그 양쪽에 모음 사이에 오면 굴리면 안 되거든요. 레라고 굴리면 안 되고, 양쪽에 모음 사이에 들어오는 R이 하나가 있는 경우는 그냥 흘려버리듯이 레. 리을 발음을 그냥 슬쩍 던지는 거. 근데 앞에 있는 L, 돌, 도, 로, 레할때 로는 L이 돼 있잖아요.
이 L 발음을 대부분 어떻게 발음하냐면 돌로레라고 발음해요. 돌로레. 쳬르또 돌로레 이렇게 발음하면 틀린 발음이에요. 이 잘못된 발음이에요. 그러면 L이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도 따로 도로레 도로레 도에다가 리을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발음이 되면 안 됩니다.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오솔레미오 오솔레미오 솔레미오인데 대부분 솔레미오라고 그러죠. 솔레. 그러면 L이 두 개가 들어간 것처럼 발음을 한 건, 오솔레미오가 아니라 오솔레미오. 솔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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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레. 근데 R하고는 또 달라요. R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솔레, 솔레, 솔레.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고, L이 하나가 들어가면 솔레, 솔레. 두 개가 들어가면 솔레.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구분이 혹시 가능하세요?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서, 그 다음에, 노래에서 중간중간에 스포르잔도라는 SF라는 그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이게 그냥 포르테가 아니라 그 음정에다가만 특별하게 이제 그 포르테를 주라는 얘기예요. 체르토 돌로레 로에다가 스포르잔도가 붙었다. 그럼 로레 이렇게 레에다가는 액센트가 그 포르테가 너무 영향을 주지 않도록. 그러고 나서 바로 피아노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살리시고 그다음에 액센트라고 이렇게 체크돼 있는 이런 거. 깨라미아 빠체 빠체는 또 레가 두도 있고 깨라미아 빠체 뚜르반도바 하고 그 데크레센도 하고 크레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악보만 잘 분석하고 표현을 해도 그 이상 좋은 음악성이 없어요.